오랜 옛날 여신 타레주가 네팔에 현신한 적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여신에게 반한 왕이 여신을 범하려는 실수를 저질렀고 여신은 크게 분노해 저주를 남기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훗날 잘못을 뉘우친 왕이 여신을 위한 사원을 짓고 간절히 기도하자 여신은 어린 소녀를 선택해 자신의 분신으로 섬길 것을 명하였고 왕은 3세에서 5세 사이에 순수한 어린아이를 뽑아 섬기며 쿠마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네가 없는 세상이라니 이상해. 이상해. 싫다. 작년에 죽은 한성민 씨 아내 말이야? 그 네팔 아가씨? 신혼 1년 만에 요절했대요? 아이고, 의사를 다 무슨 소용이야. 손도 못 써보고 갔다나 봐. 아니, 무슨 의사가 병 걸린 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대? 네 아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보고 싶어. 싫다. 보고 싶어. 그녀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발 숨도 목숨도 심장까지 다 드릴 테니 정말 신이 있다면 제발 그녀를 살려내! 너의 대가로 지불할 수 있겠느냐? 아저씨 아저씨 이게 뭐야? 늙은 손. 시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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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어딨어? 시타?